간혹 그 터지는 그 웃음소리들 속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한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사실 이번 작품은 그 제9회 벽산희곡상 수상작이죠. 2019년 윤미연 작가가 목선이라는 작품으로 벽산희곡상을 탔고, 늘 그랬듯이 이제 벽산희곡상 작품들을 이제 공연되는 되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목선 당선 이후 이제 윤한설 연출하고 이제 이 작품을 처음 올리는 거죠. 목선은 예예. 그런데 이제 그 윤미연 작가님하고 윤한설 연출님이 이렇게 작품을 하신 게 벌써 몇 차례 되잖아요. 어떤 작품들이 그동안 있었죠? 윤미연 작가 텍스트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접했는데요. 제들 느끼는 거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제 표현으로는 뉘우치지 않는 세계라는 표현을 연습 과정에도 여러 번 썼고, 제가 다른 제 자리에서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터파킬러 같은 작품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집안 한 가족이 상황이 악화 일로에 있다 보니까 할머니의 금리를 뽑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젊은 시팅 같은 경우도 집이 가나서 가출한 아이들이 철거 용역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고 이제 본인이 살던 집을 철거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 세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계들을 가감 없이 드러내다 보니까 굉장히 부조리해지는 거죠. 그게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인생 인간극장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무대 위에서 가감 없는 대사와 가감 없는 행동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그 말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지점까지 그 말들을 몰아가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어떤 희극성들, 어떤 조소와 희극성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작품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던 거는 유면의 그 세계는 바뀌지 않았는데 제가 해석할 때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결의 말들이 들어오거든요. 그 결의 말들은 이제 주로 이제 채 씨의 말들인 거죠. 굉장히 시적인 동시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뉘우치지 않는 세계랑 잘 섞이지 않는, 그리고 끝까지 동화될 것 같지 않은, 뭐 그게 어떤 세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언설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연습을 하는 내내 있었고, 사실은 잘 푼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거를 잘 뭐 미학적으로 잘 견뎌내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공연을 보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윤미연 작가님의 이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전 작품들 얘기를 좀 했고요. 지금은 이제 또 얘기를 좀 진전시키기 위해서 그 질문을 좀 몇 군데 몇 가지 질문을 받으면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좀 실마리를 좀 더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호루천이라고 하는 방수포예요. 방수포인데 그 작품 안에 있는 어떤 물의 이미지에서 착상한 거였고요. 일단 뭐 색이었는데 방수포라는 것 자체가, 방수포라는 걸 알면서 보신 분들은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저희는 공연 안에서는 이걸 직접적으로 여기다 배를 띄우거나 이게 물이다라고 적시하진 않지만 뭐 공간을 가로지르는 어떤 이 라인이랑 그리고 어떤 색들로 배를 띄울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고 방수포를 이렇게 설치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영상에 공연에 등장하게 되는 영상에 대한 이해는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랑 저 영상이 등가일 수 없다라는 이해를 저는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 영상들이 과장되거나 혹은 왜곡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쓰인 영상들은 좀 단순하게 촬영해서 사용한 영상들이에요. 근데 뉴스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지문의 뉴스 영상, 뉴스가 등장해서 그걸 영상화했던 거고요. 중간에 한 장면 저희 다마스 차 안에서 벌어지는 대화는 그 채 씨가 떠날 준비를 하는 것과 그 영상을 오버랩, 그 장면 두 개를 오버랩 시키면 재미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이 계속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 개의 사건이 어떤 분할된 상태에서 동시 진행되는 것에 대한 게 머릿속에 있어서 그걸 영상으로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게 허구이고 아니고, 이전에 저는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그 욕망이거든요. 그거라도 타고 북으로 가겠다는 욕망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거인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질문이었고요. 전후 세대죠. 저는 7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가장 호황을 경험했던 세대니까 어떤 실향에 대해서 제가 감히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제가 주목했던 거는 그거라도 타고 저기로 올라가겠다는 욕망은 어디서 기인할까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 역할을 하신 이영석 선배님이 잘 표현해 주시라고 믿었고, 제가 연출로서 해야 될 일은 떠나고 싶은 여기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잊을 만큼, 뭐 고향을 잊을 수 있도록 혹은 잊을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거, 여기 살 만한 세상이지 않다는 거, 그 세계를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답이 정확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지금 질문을 듣고 나니까 그게 현실성이 있는 문제고 아니고는 저한테는 크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그 욕망이 어디서 기인하는지가 계속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풀어내는 게 작품을 푸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네 명으로 이렇게 증식시킨 이유는 어떤 건가요? 관객과의 대화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좀 빨간 옷 입은 친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디자이너들한테도 이 이유들을 나누고 설득을 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근데 그냥 제 무의식 속에 그 추리닝 청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화두들이 제일 무겁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시각적인 무게를 좀 더하고 싶었던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편의점에서 그렇게 취업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친구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렸고, 또 하나는 어떤 무대에서 어떤 연극적인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방식에 전환수를 쓰는 것보다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할 일 없이 앉아있죠. 그리고 무대에 사는 역할들도 정말 할 일 없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역할을 득하지 못한 채 그 역할, 아직 역할을 얻지 못하고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병치시키는 거죠. 공연과 공연 외적인 상황들, 공연 안에 어떤 서사와 공연성 안에 어떤 이 인물, 이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그렇게 배치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공연에 따라서 다를 거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기존의 어떤 희곡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작업은 공동창작 작업이다 보니까 두 케이스는 전혀 다르게 이제 배우들과의 작업을 설계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 같은, 그러니까 희곡을 가지고 작업할 때는 저는 연기에 대한 요구를 최소화하는 편이고 그러려고 늘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연기를 이렇게 해달라는 어떤 주문을 하기보다는 저는 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 세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목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배우들이랑 나눴던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대화들, 제목을 가지고 한 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동네가 주인공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 씨를 여기서 떠나게 하게 만드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는 거, 그리고 그 세계에 산다는 거는 무엇인지,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어떤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대본 안에 나와 있는 장면들은
예를 들어서 뭐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의 그 장면은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몇 번이나 괜찮다고 얘기한 끝에 장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점에 있는 장면들이에요. 이전에 많이 싸우고 거의 정점에 있게 되는 장면들인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대화의 어떤 데시벨들이나 어떤 말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쩌면 연출로서 배우한테 어떤 요구사항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네, 저는 가급적 최소화하는 편이에요. 하려고 해요. 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은. 그리고 그래서 가급적 어떤 환경을 제공하는 거, 그게 연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그 뭐 사실적인 연기를 하는 그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보시면서 아, 사실적으로 그,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우리가 예전에 그 연기에 대한 이 작품도 같이 만들어 본 적이 있었죠. 네. 예, 그 늘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권선징악은 약간 무협지적인 세계관인데요. 뭐 제가 믿는 제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불행하게도 그런 세계에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공연 이 작품의 엔딩이 뭐 이렇게나 많이라는 대사로 사실 끝난다고 봐야 되죠. 이게 앉아 사는 목 씨의 이야기는 뭐 돈을 벌게 된 거에 대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나 많이가 상징하는 것들로 작품은 끝나게 되는데, 그 돈을 번 경로는 금방 잊혀지겠죠? 집에는 그 돈을 써서 드린 물건들이 남겠죠, 이렇게. 그리고 집 나간 애들도 돌아오겠죠. 어디서 웃어야 되고 어디서 울어야 되는지 잘 모르게 되겠죠. 그러면 채 씨는 더 이상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계속 제2의 채 씨가 되려는 사람들은 찾아올 거고, 아까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더 이상 브로커한테 사기당하지 않는 걸 고마워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실을 잘 그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공연이 현실을 잘 그렸다면 이게 끝나지 않는다는 지점에서일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뉴스의 한 장면. 사실 이전에 며칠 전에 공연을 본 관객 중에 한 분이 참혹하고 이게 블랙 코미디일 수 있냐, 너무 참혹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연극이 현실보다 잔혹할 수 없거든요. 현실이 훨씬 잔혹하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 해피엔딩이죠. 여기 사는 사람한테는 이 안에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형편이 훨씬 좋아지겠죠. 어떤 수직적인 구조를 만들고 싶지 않았고요. 지금 뭐 사실 무대 디자이너가 없었어요. 이 공연은 왜냐하면 연습하는 과정 중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연습 과정 중에 배우들하고 저하고 만들어간 어떤 상상력들이 무대 디자인에 있기보다는 연습실에서 어떤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간들을 구성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무슨 공표를 하고 하진 않았지만 다 재활용한 거예요. 이 무대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저희가 이 그러니까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아니면은 리사이클링을 계획한 물품들만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 시도였고 그런 것도. 그리고 미학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동네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끝에 동네를 좀 넓게 펼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가려지지 않는 공간들, 그리고 굳이 어떤 레벨이 높낮이가 차이 나지 않는 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연습 과정 중에 생각하고 배우들이랑 연습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어떤 구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 마무리하자면 유명 작가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연출로서 난해한 지점들은 웃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곡을 공연으로 만들면 웃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강박같이 좀 생기는데 사실 그닥 다 웃기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강박과 사실은 웃기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이 사이에서 이 표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혹은 이 공연을 만든 배우들이랑 내린 결론은
기가 막혀서 웃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웃겨서 웃기보다는 정말 기가 막혀, 그러니까 웃음을 강제하는 거죠. 정말 헛웃음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연습할 때는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 네. 예, 뭐 때로는 그 무대 디자이너가 없어도 그 관객, 그 배우들과 연출이 작품을 만들어가다 보면 작품의 본질적인 공간성들을 그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저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이 장판지들 보면 그 버려진 시골집에 물을 담아서 집이 물이 잠겼다고 하는데 사실 이 군데군데 떠있는 땡목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가 이 작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선을 타고 어디론가 떠밀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길진 않았지만 여러분들께 유의미한 자리였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우리가 윤미연 작가의 작품을 충분히 음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윤한솔 연출님께 박수를 보내면서 이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